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 저녁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미국 국민들 그 전 세계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였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워싱턴 선언, 미국의 핵무기,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워싱턴 선언보다 더 큰 강력한 힘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노래가 퍼지자 백악관 출입 기자는 자, 이게 지금까지 백악관 만찬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한미 간의 아주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한미 관계에는 굉장히 엄숙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뭔가 문화 코드도 좀 다르고 서양과 동양, 그리고 저기는 초강대국, 우리는 거기 도움을 받는 나라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나란히 어깨를 마주하고 같은 문화 코드로서 노래를 부르고, 그것도 정상이 그렇게 스스로 그 문화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그 백악관 만찬 이후에 이어진 여러 행사에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뭐 국무성에서의 리셉션, 또는 전미 영화인 협회에서의 모임 만찬에서도 또 이 아메리칸 파이가 화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행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윤석열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성숙도 뭐 이런 것도 보면 전반적으로 크게 올려놓은 계기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 머켈렌의 아메리칸 파이의 일부를 아주 능숙하게 불러서 민국 정계를 일관케 했고, 그것은 역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만들어진 문화적인 장면이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서 부르는 형식이었는데 선곡도 절묘했다고 합니다. 자, 아메리칸 파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절한 장남의 애칭곡이기도 합니다. 그 바이든 장남의 아들 보 바이든, 보 바이든은 달라웨어 주의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은 아주 정치적 후계자로 꼽혔지만 46살 때 2015년 뇌종양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도 굉장히 이 아들을 아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가장 즐겨 부렸던 노래가 바로 이 아메리칸 파이였다고 합니다. 자, 백악관 국빈 만찬장 무대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타들이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뒤에 앙코르 곡으로 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습니다. 선택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들었다 이렇게 오늘 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수를 쳤고, 바이든 대통령은 자, 아들이 어렸을 때 이 노래를 가장 좋아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 그 이 노래에 대한 아들과 관련된 내용도 추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학창시절에 내가 아주 애창곡 중에 하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지금 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등을 밀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래 부르게 했다는 건데, 자, 이건 아주 경쾌하면서도 서정적인 멜로디입니다. 미국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 초창기 록앤롤의 왕으로 숭배해봤던 버디 홀리가 비행기 사고로 요절한 다음에 그 사건을 다룬 가사 등은 미국인의 심금을 울리면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메리칸 파이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관계도 되어 있고, 미국인이나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가슴 아픈 추억에 잠기게 만드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이 한미 정상간의 관계는 공식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자, 신숙하고 약간은 사적인 관계 형성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한미 간의 대중문화적인 공통점은 충분했지만 양국 정상이나 문화적이거나 또는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도 일종의 엄숙주의에 집착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관행을 이번에 깼다는 겁니다. 자, 대선 후보 시절에도 TV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능수능란하게 팝송을 불러서 많은 시청자들, 유권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인들도 부르기 까다로운 이 팝송으로 꼽히고 있는 아메리칸 파이를 침착하고도 정확한 음정으로 소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공식적인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소를 짓거나 또는 친근감을 표시해도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노래하는 동안에 만면에 미소를 지었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을 얼싸안고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어깨동무.
자, 그러자 국빈 만찬에 참석했던 다른 미국인들도 손뼉을 치면서 환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방미의 공식적인 최대 성과는,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는 바로 한미 간의 강력한 확장 억제를 명문화한 이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비공식적인 최대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기를 통한 이른바 소프트 파워 구축했다. 소프트 파워. 아주 부드러운,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한국 지도자들의 이미지도 많이 달라놓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 지도자라고 하면은 뭐 부정부패나 또는 군사 독재 이런 걸 인상시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자, 팝송을 자주 자유자재로 또 영어 연설을 아주 능란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지, 지도자의 이미지를 많이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쫓아가서 줄을 서가지고 사인을 받았다. 여기가 바로 BTS나 블랙핑크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국의 이번에 방미를 폄하하는 데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이 노래, 그래서 이 문화적 코드를 발신한 것은 한미관계의 새롭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파워로, 그야말로 소프트 파워와 진짜 파워로 작동할 것이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뉴욕타임즈의 백악관 출입기자인 피트 베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메리칸 파이를 현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상징적인 노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래가 외교관들과 귀빈들을 열광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는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노래에 맞춰서 주먹을 흔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빈 만찬의 흥겨운 마무리는 지금껏 열린 백악관 저녁 행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다. 가장 감동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27일 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빈 오찬에 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도 아메리칸 파이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 이 백악관 국빈 만찬을 언급하면서 어젯밤에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해서 모든 사람을 웃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오찬에서도 또 다른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공연을 이어가십시오 이렇게 조크를 해서 자중의 웃음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자, 이날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의원 합동회의 연설 후에 케빈 마카시 하원의장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서도 아메리칸 파이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가수 음성을 보유하신지도 몰랐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정말 대단한 노래를 하셨습니다 하고 또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 미국 영화협회 MPA 미국 영화협회 건물에서 열린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아메리칸 파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찰스 리버킨 미국 영화협회장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국빈 만찬에 아메리칸 파이를 너무나 멋지게 불러줘서 전 세계가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감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 돈 맥컬린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호감을 표시하고 CNN과의 인터뷰 또는 다른 이 매체의 성명을 통해서 국빈 만찬에 초대를 받았지만 해외 투어 중에서 참석할 수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다.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고 싶다. 자, 자기가 선물한 바이든이 선물했던 그 기타를 가지고 함께 연습을 했다가 나중에 노래를 부릅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노래한 곡으로 개인적으로 윤석열은 물론 이거니와 한국의 정치 지도자의 레벨이라고 할까? 이 자질이라고 할까? 또는 그 유머 감각이랄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팝송 전도는 하나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어 연설도 능란하게,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딱딱한 한국, 한미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구 같은, 그래서 한국 지도자의 유머가 있고, 재치가 있고, 영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그래서 한국의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맞는 그에 걸맞는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입증했다고 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